조선시대 박상길이라는 백정에게 한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따오. 상길이는 고기 한 근을 잘라줬습니다. 또 다른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오. 이번엔 웃으며 고기를 잘라주는데 이전보다 갑절은돼 보였습니다. 처음에 샀던 양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것은 작으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손님입니까?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진 기자입니다. 을에 소문난 음식점에 가면요, 맛뿐만 아니라 친절이 기본인데요. 아마도 이런 문구 다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저도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한 적 없으시죠? 혹시 퉁명스럽게 주문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반말로 음식을 주문한 적 없으시겠죠? 혹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서 짜증 부린 적 없으셨나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애써 착한 식당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그 방법. 오늘은 음식점이 아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바로 착한 손님입니다. 지난 1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상식을 벗어난 행패를 부려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종업원에게 땅에 떨어진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고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했던 사건. 도대체 그날 식당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당시 상황입니다. 철판을 뒤집어 엎고 음식물과 식기를 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손님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종업원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CCTV 속의 종업원을 만나 그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막 화내시거나 막 네가 먹어보라고 막 그러면서 볶음밥을 제 입하고 내 눈에 집어넣으시고 계속 뭐 있는 거 주위에 있는 거 쌈장이라고 파절 그런 거 저한테 다 집어넣으시고 반찬 같은 것도 다 집어넣으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새벽 3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난데없이 철판을 뒤엎어버리고 식당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선 종업원을 부릅니다. 급기야 손님은 땅에 떨어진 볶음밥을 집어 종업원에게 강제로 먹이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행패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 당하는 종업원도 죄송하다고만 말할 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볶음밥을 불판에 밀어 담았다는 게 난동의 이유인데요. 손님은 땅에 떨어진 볶음밥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제 쌈장 그릇을 종업원 머리에 던집니다. 이번엔 국그릇을 손에 들어 올리는 손님.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 일 있은 뒤로 못하고 있어요. 좀 다시 한 게 좀 어떻게 무섭죠. 다시 그런 일을 할까 봐. 왜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거죠? 손님이니까 뭐 저희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분들한테 똑같이 대응을 해드리면은 저희 그게 또 피해도 있고 그 손님이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지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대접을 받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식당을 찾아 손님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빈자리 없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마침 주문한 순댓국이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 주고 저거 하나 주고. 언니 이거 하나 주고. 아랫사람 대하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를 내립니다. 버젓이 앞에 있는 소금을 두고도 못 본 게 무안했던지 괜히 종업원 탓을 하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커피는 셀프라고 붙여놨지만 소용없는 일. 종업원은 커피를 가져다 줍니다. 커피는 셀프 아니에요, 어머니? 셀프인데요, 아니에요. 저녁 시간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를 마친 한 손님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거스름돈을 손에 건네주지 않고 계산대에 올려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런 손님 많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힘이 듭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감정을 자꾸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나 앞에 웃어야 되고, 나는 지금 굉장히 슬픈데 웃어야 되고,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웃어야 되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런 멘탈 디스오더, 정신장애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어디서든 편하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곳이 또 있을까요? 외식 배달업계에는 손님으로 인한 어떤 고충이 있는지 한 중화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배님, 오늘 저희가 네. 그 배달을 하는 것도 좀 쫓아다니고 배달 수고형 음식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시간, 이곳에선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보다 배달 주문을 하는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면전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반 음식점보다는 스트레스가 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전화해서 이제 막 늦게 가면은 그냥 갖고 오지 말고 니네 퍼먹어라 이러고 욕하는 분들도 많고. 전화는 욕을 해요? 네. 욕도 심한 욕해요. 배달업계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달하는 틈틈이 빈 그릇도 수거하느라 점심시간이 가장 바쁘다는 배달원. 그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때도 지금입니다. 이럴 경우에 안 담아요. 이건 아예 봉투에 안 담았네요. 네, 그렇죠. 오픈 층이면 날라가죠.
비닐봉지에 담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그릇과 그릇 위에 버린 쓰레기를 챙기는 것도 배달원의 몫입니다. 높은 층이면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러면 이렇게 들고 내려오다가 쏟을 수도 있습니다. 먹고 남은 국물이 든 그릇을 들고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배달원. 별일이 아니라는 듯 다시 급하게 오토바이에 탑니다. 여러 곳을 돌아야 하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하루에도 수차례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닐봉지에 넣지 않은 건 마찬가지. 비닐봉지 여기 나왔네. 이렇게 끄시니까. 심지어 그릇 안에 담배꽁초까지 버렸습니다. 이게 짬뽕 그릇인데 굽은 밥이랑 쓰레기랑 이렇게 해서 모아서 놓은 것 같아요. 덤덤하게 그릇 수거를 하던 그도 이번만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거지 할 때 다 걸러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나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뭐 원룸 같은 경우에도 많고 밥안사도 있죠, 주말에는. 그릇 수거가 스트레스라는 배달원의 말. 수거해온 그릇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릇 수거해오신 거세요? 네, 수거해왔습니다, 제가. 아.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저희들이 비누를 하나씩 다 갖다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비누를 안 넣어요. 그냥 비누를 별도로. 됐고. 휴지에 들어있고. 전단지. 그릇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이 음식점에서 준 게 아닌 일반 생활 쓰레기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국물가량 다 넣으니까요. 국물을 집에서 버리면 되는데 버린 사람이 없어요. 다 여기다 집에 대고 봉지를 같이 들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네. 넣잖아요. 그러면은 좀 깨끗할 텐데. 또 안 묶는 사람들 많아요. 또. 이건 다 묶었네요. 묶으면 손에 묻으니까 자기들이 안 묶는 거죠. 아. 자기 먹는 음식이니까. 아. 손에 안 묶고. 이게 철철이 비누 가득 이렇게 놓잖아요. 예. 제가 비누 다 갖다 주고 놔가지고 새 거로 큰 거는 큰 비누 갖다 주고. 몇 번 이렇게 봉지에 싸서 드시라고 말씀드려도. 예, 그게 다 안 됩니다. 뭐 젓가락. 자신들이 집에서 쓰는 밥그릇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물론 깔끔하게 봉지에 담아서 묶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주면 주방으로 가져가더라도 음식물이 흐를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묶으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제가 봐도. 꼭 이렇게 묶어서 해줘야 사실은 그냥 시켜 먹을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뵈니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그냥 묶으면 별일 아닌데 큰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저도 잘 묶어야겠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수거한 그릇을 모두 쏟아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지에 잘 담아 내놓은 그릇까지 음식물과 한 대 섞여 엉망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그릇이 다시 우리의 식탁 위로 오를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손님은 어떤 손님일까? 맛있게 잘 먹었다고 메모지 남기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맛있게 잘 먹었다고요? 네, 메모지에. 깨끗하게 다 씻어가지고 봉다리에다 다시 담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더 힘이 나죠. 그리고 더 맛있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식당에서 말하는 착한 손님이 되어 배달 음식을 주문해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집이죠. 여기 볶음밥 하나랑요. 삼선 짜장 하나만 주문할게요. 예, 근데 혹시 얼마 이상부터 서비스 가능한 건가요? 네 그릇이 돌아가요. 주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꺼내놓고 가는 배달원. 평소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요. 배달된 음식도 주문했던 대로 볶음밥과 짜장면뿐입니다. 제작진은 배달온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한 후 비닐봉지에 넣고
맛있게 잘 먹었다는 쪽지도 쓴 후 배달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그릇을 찾으러 온 배달원. 그가 그릇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무언가 발견한 듯 유심히 봅니다. 바로 우리가 맛있게 잘 먹었다고 쓴 쪽지를 읽고 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중국집에서 2인분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또 깨끗하게 설거지한 그릇에 잘 먹었다는 쪽지도 붙였고요. 어제와 같은 사람이 그릇을 수거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쪽지를 읽는 그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탕수육 볶음밥 하나랑 해물짬뽕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쪽지를 읽은 배달원이 혹시 그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맛있죠? 아, 8,000원이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평소와 똑같이 음식을 꺼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문한 2인분의 음식치곤 그릇의 개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군만두였습니다. 4인분 이상 주문해야만 준다던 군만두 말입니다. 얼마 이상부터 서비스 가능한 건가요? 네 그릇부터 나가요. 어떤 이유였을까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쪽지를 이렇게 몇 개 좀 적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다고 깨끗씻고. 고맙습니다. 아시고 그 서비스 주신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제가 알고 준 게 아니고 주방에서 알고 준 겁니다. 아, 주방에서요? 네, 주방에서 기억을 하죠. 그런 손님들은. 그래서 그릇을 한번 씻어내놨다 하면은 주방장에서 일하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도 기분이 좋고. 예. 아, 이제 배달 애들도 이분 그분이 또 시켰다. 미리 압니다. 이게 특별히 그 음식을 더 맛있게는 못하도 더 정성 들여서 가져오고 그리고 신경 더 써줘. 마침 배달을 하고 돌아온 배달원. 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세요? 한단지요? 아, 예. 네. 기억하시네요.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 편지. 아, 쪽지 놓은 거? 네. 그거 받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 이게 뭔가 그냥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일할 맛도 나고 보람도 있고. 네. 좀 신기하게 됐어요. 아, 그래. 네. 우리는 식당 종업원을 대상으로 손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나라의 먹거리 스파이의 김진 기자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나 실시하고 있는데 손님들 중에서 혹시 좀 무례하게 하거나 그런 손님들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문조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네. 무례한 손님에 관한 설문이었는데요. 과연 종업원들이 기억하는 손님은 어떤 손님일까? 53곳의 영업장에서 총 100명의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19은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70명이 넘는 분들이 손님으로부터 무시와 반말을 겪은 적이 있고요. 폭언, 부당한 요구, 심지어 성희롱과 폭행을 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절반 이상이 하루 종일 우울했다고 하는데요. 우울증을 겪은 분도 세 분이나 있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 성희롱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손님. 종업원들은 그런 손님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요? 어떤 게 기분이 나쁘신지. 혼자 살아? 혼자 살면 밤에 어떻게 혼자 지내? 혼자 자? 외로울 땐 연락해. 술 한잔 하게. 하다 못해. 엉덩이 이렇게 툭툭 치는 것도 있지만 엉덩이를 자꾸 주무르는 경우도 있어요. 고추 좀 더 갖다 줘, 마늘 좀 더 갖다 줘, 양파 좀 더 갖다 줘. 반말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살짝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물 좀 줘, 민은 씨. 기분 냉각해. 그런 손님들한테 그것도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막 대해도 웃으면서. 웃어, 그냥 웃어야 돼요. 아예 그냥 웃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소금 끓지 마. 소금 끓지 마. 직업군별로 감정노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비교 조사한 결과
모든 직업군 중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 노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네. 저분들이 얼마큼 힘들지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하나 재밌는 사회훈련 가운데 역할 연기라는 것이 있어요. 식당 내에서도 점원이 손님 되고 손님이 점원 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바꿔놓고 시켰을 때 야, 상대방이 힘들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바로 그 상대방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손님이었던 제가 이번엔 종업원이 돼보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님 손님들 많이 상대하셨으니까 네. 손님들 때문에 종종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반말을 하신다거나 네. 좀 언성을 높이신다거나 이제 간혹 이제 싸움이 벌어진다거나 이제 자주는 아닌데 이제 간혹 있어요. 무슨 말인데 오늘 제가 여기서 좀 일을 한번 해보려고 왔거든요. 저희로서는 너무 좋은데 쉽진 않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음식도 나르고 네네. 무거운 것도 들고 네네. 많이 시켜주십시오. 손님 좀 배워보실까요? 레몬한 접시. 반찬 나가는 순서도 외워야 하고 테이블 위치도 파악하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사실 긴장되는 것을 감출 순 없었는데요. 저녁 시간 손님이 많아지면서 저도 바빠졌습니다. 예. 네. 예. 양 하나요? 예. 손님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고 또 서빙까지 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손님까지 이리저리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혼이 빠질 정도로 바빴습니다. 네, 뭐 드릴까요? 어떤 거예요? 그럼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종종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때요? 할만해요? 나 지금 저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이 나빠지는데 여기서 친절함까지 더 해야 된다는 게 진짜 힘드네. 손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대부분 돌아오는 반응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골육수 따뜻해주세요. 괜히 좀 고맙네. 저는 손님들이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할 줄 알았고 내가 반대로 손님이었을 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무슨 거요? 한 손님이 전통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 안 썼어요. 얘는 더 얼었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안 한 걸로 갖다 드릴게요. 새 걸로. 급하게 얼지 않은 술을 찾아봤지만 남은 거라곤 얼어있는 두 병뿐. 어쩔 수 없이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 맥주를 하나 서비스 드릴게요. 예, 예. 제가 한번 부져볼게요. 아니면 제가 밖에서 백두지를 좀 구해오는 방향으로. 제가 구해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3병 새거 가지러 갔거든요. 네, 바로 드릴게요. 네네. 네? 몰라요. 저희 사장님 보냈어요. 사장님 보냈어요. 일단은. 꼭 그 술을 마셔야겠다는 손님 때문에 결국 사장님이 급하게 다른 가게에서 술을 빌려왔습니다. 안 얼었습니다. 더 있어요. 그렇다는데 사장님이. 제값 주고 못 마시겠다며 사장님을 호출한 손님. 술을 파는 가게 손님.
편의점을 안 가고 저희는 그걸 팔면 안 돼. 왜냐면은 그 편의점에서는 가정용이고 이것은 업소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와 죄송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술이 떨어졌는데 옆 가게에서 술을 빌려왔는데 여기서 업소에서는 업소에서 파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못 먹겠다고 본인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먹게 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가격대로 팔지 말고 싸게 팔라라는 요구인데 이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순 없잖아요. 이런 손님 한 분도 있을 때마다 좀 어때요? 아, 문제 봤죠. 그래서 손님 앞에서는 손님이니까 죄송하다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또 다른 손님들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시고. 그래서 다른 손님들도 우리가 마치 그 죄를 진 것처럼 그 손님한테도 미안하고 왜냐하면 이 손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손님들도 뭐 큰 소리 나고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고 쳐다보기 때문에 저희들 조용 중에 손님 큰 소리 쳐도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억지를 부리던 손님이 무슨 일인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네. 뭐 필요하신 거 일단 제가 권한이 없어서 여쭤볼게요. 6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15,000원인 곱창 가격보다 비싼 육회를 무료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육회를 좀 달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 그 2만원인데 드려요? 그래도 그 뭐죠? 그 손님 기분 안 상해 하려면 아까 그냥 처음부터 그 편의점 가 수집을 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입장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니까 그렇게나 해줬거든요. 되게 손해다 근데. 이거 위에 손님일 때는 무심코 넘겼던 행동들이 직접 종업원의 입장이 돼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때요? 얼마인데요?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오늘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여기서 일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웃으면서 할게요. 근데 올라오네요. 다른 종업원들도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너무 결국 2만원짜리 육회를 서비스로 받은 손님. 이제야 화가 풀린 듯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종업원으로 일한 이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무리한 욕을 한 손님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항상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야 되니까 그 감정을 좀 참고 웃으면서 대해야 되는 게 좀 일단 힘들었고 손님들이 조금만 서운하게 말하거나 이렇게 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거나 하면은 서운한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아, 같은 인격체인데 그래서 아, 나도 좀 이제부터는 착한 손님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뼛속 깊이 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손님과 불친절한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의 태도는 어떨까? 똑같이 대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정말 손님의 태도에 따라 종업원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사장님, 여기 순대국 두 개만 주세요. 한 명은 친절하게. 두 개 있잖아요, 손으로 됐다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무례한 말투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친절한 손님을 먼저 보시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종업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잘 나가요?
찌개 하나, 볶음 하나. 찌개 그러면은 참치찌개 하나, 제육볶음 하나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존댓말로 친절하게 주문을 하고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아직까진 특별한 건 없는 듯한데요. 단순히 반응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실험을 더 했습니다. 기본 반찬에 없는 계란 프라이는 추가 주문 시 5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계산할 때 서비스로 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습니다. 혹시 계란 프라이 하나 서비스로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업원은 기분 좋게 서비스로 달라는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손님에겐 어떻게 대할까요? 아줌마, 콩비스 두 개. 콩 두 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무뚝뚝한 말투로 주문을 했습니다. 친절한 손님이 주문했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상차림. 그럼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요구했을 때도 반응이 같을까요? 아줌마. 이거 전화도. 응. 프라이는 500원. 하나 500원이요. 하나 안 돼? 금세 계란 후라이를 갖다 주는데 친절한 손님이 주문했을 때와 다르게 계산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적는 종업원. 계란 후라이를 주문했다고 쓴 거군요. 친절한 손님과 마찬가지로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해봤습니다. 가게요. 아, 이건 빼지. 이거 없어요. 프라이만 달라고. 이면 그거 없어요. 친절한 손님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종업원이 웃음기 하나 없는 단호한 말투로 계란 프라이 값 500원을 받아냅니다. 어떤 손님이냐에 따라 종업원의 태도가 정말 다르긴 합니다. 이번엔 보쌈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업원보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손님. 주문을 할 때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와 김치가 나왔습니다. 1인분에 8,000원인 보쌈 정식의 김치에 유난히 굴이 많아 보입니다. 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세봤는데요. 총 8개. 굴 반, 김치 반이라고 할 만큼 굴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김치가 정말 맛있는데요. 조금만 먹어주세요. 김치는 추가하시고.
무채만 준다더니 무채보다 굴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개수를 세봤습니다. 총 6개. 넉넉한 인심이 느껴질 만큼 굴이 푸짐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손님에게도 인심이 넉넉할까요? 친절한 손님과 같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고기와 김치가 나왔습니다. 친절했을 때와 똑같이 먹음직스러운 고기. 그런데 김치가 아까와는 많이 달라 보이죠? 이번에는 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치 아래 숨겨라도 둔 걸까요? 굴이 없는데? 굴이 없어요? 굴 없는데? 8개나 주었던 굴을 무례한 손님에겐 단 한 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기 몇 점을 남기고 보쌈 김치를 깔끔하게 다 비운 후 김치는 죽어도요 무엇을 먹으면 전화까지 무례한 손님에게도 흔쾌히 무채를 더 줬는데요. 그런데 다른 점은 굴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업원에게 왜 굴을 안 준 건지 물었습니다. 굴도 같이 나오던데 그쵸? 아, 굴은 같이 안 나오거든요. 굴은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한두 알이 그려져 있거든요. 혹시 넣지도 않았거든요. 굴은 안 나오거든요. 말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음식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군요.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봤습니다. 친절한 손님과 무례한 손님이 같은 가게에서 떡볶이를 주문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날 좀 춥네요. 손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어묵 국물을 권하는 주인. 부담 돼요? 식당에 가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떡볶이 하나만 좀 부담 좀 부탁드릴게요. 일하시면 추우시겠어요. 아, 그래요? 떡볶이를 포장하는 동안에도 정다운 대화가 오갑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곳에서 무례한 손님이 주문했을 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떡볶이 1인분 포장. 손님의 무뚝뚝한 말투에도 싫은 기색을 하지 않는 가게 주인. 하지만 앞서 본 손님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묵묵히 떡볶이를 포장할 뿐 정다운 대화도 어묵 국물도 없습니다. 혹시 떡볶이의 양도 차이가 나진 않을까? 총 10곳에서 떡볶이 1인분씩을 샀습니다. 그 떡의 개수를 세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 가게에서 산 떡볶이입니다. 친절한 쪽에만 떡이 더 많은데요. 8. 네, 이제 떡은 다 끝났어요. 친절한 손님의 떡이 5개나 더 많았습니다. 혹시 우연은 아니었을까? 다른 곳에서 구입한 떡볶이도 세어봤습니다. 역시나 친절한 쪽의 떡이 3개나 많았습니다. 세 번째 가게도 떡 개수가 6개나 차이 났습니다. 다른 곳에 떡볶이를 더할수록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무례한 쪽은 223개. 친절한 쪽은 258개로 친절한 손님의 떡이 훨씬 많았습니다. 총 35개 차이. 차이가 많이 난 곳은 친절한 손님에게 떡을 9개나 많이 줬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떡볶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희 그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방송팀에서 나왔어요. 떡 양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택시 탈 때 먼저 인사한 거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그분 기사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님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손님이 먼저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아마 방국자 정도 제가 딱 잡으면 더 올리면은 방국자 방국자 여기 방국자는 거의 한 8개 정도 차이 나겠네. 얼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홉 개네. 아, 그렇다면 식당 종업원들이 생각하는 좋은 손님이란 어떤 손님인지 궁금해집니다. 아플 관계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 센터 제가 반말 안 하고 예. 네. 저 상태 바쁠 때는 아, 계속 천천히 하시라고 괜찮다고. 네.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고. 네, 배려를 해주고. 네. 좋네요. 먼저 인사하고 그런 건데.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큰 소리 치는 손님보다 착한 손님이 되면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저도 하루 동안 곱창집 종업원이 돼서 일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일했을 뿐인데도 손님의 태도에 따라 손님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이고요. 손님에게 칭찬받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친절을 원하기보단 먼저 친절한 손님이 되려고 합니다. 종업원도 대우받고 손님도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 착한 손님의 대안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제안합니다.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커피숍에선 반말로 주문하는 손님에겐 비싼 커피값을 받고 친절한 손님에겐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커피숍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행사가 있던 날 해당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손님들과 종업원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 유난히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친절하게 주문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 커피값을 할인해주기 때문인데요. 아메리카노. 이럴 땐 커피값을 더 비싸게 받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시럽 빼고. 이럴 땐 정가 그대로 받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존댓말을 하면 20% 할인. 안녕하세요, 원미 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이파이브까지 하면 50%나 반값 할인을 해줍니다. 고객님들이 일반적으로 점포 방문하시면 주문하실 때 서로 필요하신 말만 바리스타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서로 바리스타 이름도 불러주면서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커피 전문점 안에서 고객분들이 커피도 마시면서 즐거운 추억도 가지시길 바라면서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오피 씨. 저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오늘 아메리카노 행사하고 있어서 우리 도라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피오피씨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가 포인트여서 하이파이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 때문에 마주친 손뼉이지만 마주친 후 기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낯선 분위기와 낯선 분위기. 역시 낯선. 원래 저도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손님들이 좀 무뚝뚝하게 많이 주문을 하는데 손님이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상황. 종업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평소 이제 무뚝뚝하게 주문을 하시면은 아무 음료 그 주문을 받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덤덤해지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같이 해주시니까 저도 진짜 웃으면서 즐겁게 같이 더 서비스도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원두로 같은 사람이 커피를 만들더라도 기분이 좋을 때 더 맛있는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요? 종업원의 이름을 찾아주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맥주집. 안녕하세요, 줄리안이에요. 하이파이브. 몇 분이니까? 손님은 왕이 아니다. 모두가 손님은 왕이라고 할 때 이곳은 왜 손님이 친구라고 하는 걸까요?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조금 더 가까운 이런 친구라는 모토로 저희가 잡아야겠다라는 그 친구, 손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가게를 만들면서 이 공간 안에서는 손님들하고 진짜 친구가 되려면 우리 이름을 좀 부를 수 있게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저희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할인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정말 이름을 불러줄까요? 이름 뭐라고 이곳은 손님이 직접 계산대에 가서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 뭐라고요?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손님들. 평소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4번이요? 제 이름 불러주기 전까지. 반가워요. 네. 주문하면 돼요. 몇 번이시라고 4번? 네. 예쁜 줄리아? 아, 기분 좋아요. 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확실히 그냥 종업원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부르면은 좀 약간 친구처럼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좀 더 편하기도 하고 좀 좋더라고요. 저기요, 저기요 이러는 건 좀 뭐랄까 이렇게 그냥 딴 집에 그냥 딴 집에 뭐 먹으러 온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이름 부르는 거 보면 이제 놀러 온 것 같잖아요. 아는 곳에, 자주 아는 곳에 놀러 왔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손님들에게 존중받는 만큼 직원들도 더 힘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냥 알바생으로 그냥 일만 했는데 지금은 제 이름을 막 불러주니까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진짜 막 책임감도 생기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제 이름을 막 먼저 찾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한테 인기 막 많이 있는 친구들 같고 막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단지 이름 한번 불렀을 뿐인데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바로 그냥 이름을 불렀을 경우, 또 이름을 내가 또 들었을 경우, 거기에는 바로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부르게 되면 부르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책임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켜야 될 것도 생기고, 예. 바로 쉽게 말하면 남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름 호칭 불러주는 것도 하나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죠.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손님과 종업원의 사이에 배려와 존중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당에선 종업원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먹거리 스파이의 김준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코칭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네. 아줌마. 아줌마. 그 다음에 조금 더 좋게 언니. 네. 그 다음에 이모까지는 좋은데, 네. 듣는 아줌마가 상당히 아줌마 소리는 좀 거북스럽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면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 야, 아무개야, 뭐, 그냥, 야, 그냥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 책임감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기분도 더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서비스를 더 잘 해드릴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더라고. 엄마들은 자기 본인의 이름 같은 걸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많았거든. 근데 갑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린 학생이 된 것 같더라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종업원을 이름 대신 저기요, 이모, 아줌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야, 너라고 부르고 말 대신 손짓을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을 어떻게 부르는지 관찰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위에서 마저 넣어드릴게요. 더불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종업원의 서비스와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름을 불렀을 때와 부르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종업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의 조사 결과는 5점 만점에 서비스 4.1, 맛은 4.0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선물을 들고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오늘 갖고 왔거든요. 예. 짠, 이겁니다, 선물이. 오, 아, 명찰이네요. 네. 어, 테이블에 붙이는 것도 있네요. 제가 사장님의 이름을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별건 아닌데. 예. 이름표로 종업원들의 이름을 되찾아준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손님들은 이름을 불러줄까요? 손님들이 이름을 불러줄 것 같으세요? 저희는 우리 손님들은 다 불러주실 것 같아요. 예, 좀 어색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아줌마, 이모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이름 누구시 하면 좀 목소리가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호응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손님들이 종업원의 이름을 알기 쉽게 탁자에도 담당 직원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도 이름표를 달고 종업원이 돼봤는데요. 드디어 점심시간, 손님이 들어옵니다. 여기요, 이모, 언니란 익숙한 부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아버지, 과일이요? 네. 네. 어색함을 무릅쓰고 직원의 이름을 불러주는 손님들. 선영경님. 네. 선영경님. 네. 잠깐만요. 네. 오빠 나왔습니다. 손님들 부를 때부터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불러주시고요. 또 쫓아가서 우리가 대응해드리는 것도 더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불달라는 것도 이름 불러주고 하니까 좋아요. 김준희씨. 아, 예. 손님의 말투도 더 친절하게 들립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저 반찬이라 네. 물 좀 더 있고. 아, 예,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름을 불러줬던 손님들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 시간 지나니까 익숙해서 조금 앞으로도 저기요 저기요 하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면 더 친절감도 느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위해주는 거잖아요. 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요 저기요 하다가 이렇게 이름 부르니까 네. 기분이 어떻게 더 좋으시던가요? 어떠셨던가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한 감이 좀 있는데 점차 이렇게 정착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달라졌던 식당 분위기. 그만큼 서비스와 맛도 달라졌을까요? 거의 매운맛인데요. 잠시 후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하고 제가 처음에 당황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불러주시니까 저도 적응이 되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웃음과 같이 함께 손님들한테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손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설문지인데요.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직원의 서비스에 매우 만족, 그리고 음식 맛에도 매우 만족.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네요. 다음 장 보실까요? 역시 둘 다 매우 만족. 그런데 아래 뭔가가 좀 써 있는데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다음 결과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주셨는데 저도 힘을 받고 갑니다. 맛있게 잘 먹고 기분 좋게 갑니다. 또 올게요. 앞서 보셨던 결과지와는 다르게 손수 써놓은 손글씨도 눈에 띕니다. 그럼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과연 달라졌을까요? 125명의 손님이 참여하셨고요. 5점 만점에 서비스 4.8, 맛은 4.7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서비스 4.0, 맛은 4.1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사뭇 놀랐습니다. 이 작은 이름표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같은 식당, 같은 종업원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지 의아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상대의 이름을 부르면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더 너그러워진다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식당에 가면 여기요 대신에 종업원의 이름을 불러보는 건 한번 어떨까요? 이 낙지집은 실험 이후에도 종업원들이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있답니다. 저도 내일은 낙지집에 가서 천은경 씨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천은경 씨, 여기 낙지 2인분이요. 이렇게 말입니다.